지우가 오늘 몇 번 동문장? 35 동문장.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Jane is an astronaut.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요.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라? What is Jane? Jane이 뭐 하는 사람인지 직업 묻는 표현이라 했죠.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했더니 Jane is an astronaut. 오케이, 뭐라고? 프린트. 아, 프린트 처리야 다음. 잠깐만요. 기다려 주시고요. 자, 여기서 다음 문장. She lives in a spaceship. 오케이, 그래서 이거 만들어 봤던 것 같아요. 이 대답 듣고 싶어. Where does she live? 그렇죠, 이거야. Where, 어디에서 그녀가 사는지 묻는 거. Where does she live? 그래서 누가다, 그녀가 산다 이렇게 했고요.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How does she? The do, does, did 중에 붙여줘야죠, How does이면.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했더니 she lives in a spaceship.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 Just like you, she can eat, take a shower, go to the bathroom, and sleep.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나와 우리들과 똑같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나와 똑같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배워봤던 것 같은데요. 이건 어떻게 표현된다? What? Can she? 하다. Do? What can she do? 그녀가 뭘 할 수 있나요? What can she do? 오케이, can she만 하면 안 돼. 양념 씨 뒤에 반드시 무슨 씨? 오케이, 그래서 할 수 있냐고 물었으니까 하다란 뜻을 가진 to가 꼭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나와 똑같이 just like me 하면 되겠어요. 그녀는 나와 똑같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What can she do just like me?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When she eats, she must be careful. 안녕하세요.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먹을 때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언제? 그래서 언제 그녀는 조심해야만 합니까? 라고 묻는 건 When? She 자, 지금 누가다, 누가 그녀가 뭐한다? 조심해야만 한다. She must be carefully.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누가다 주어 동사 부분이고요. 그 주어 동사 부분을 만드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고? 두 가지? 세 가지가 있고. 뭐뭐뭐 세 가지? 문장의 세 가지,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주어 동사 만드는 세 가지 다 똑같은 얘기고 뭐뭐뭐 세 가지가 있다? 비동사, 하다시, 두더저 디드. 그 다음 뭐? 양념씨. 이 셋 중에 뭐예요 지금은? 양념씨. 그러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어? When must she be careful? 그렇죠. must가 앞으로 나가죠. 그래서 그녀가 언제 조심해야 되는지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그녀가 언제 조심해야 됩니까? When must she be careful? When must she be careful?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must she be careful? When must she be careful? 했더니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f not, her food will fall around in the spaceship. 오케이, 그래서 if not이 뭐를 줄여놓은 거라 했는데요? 뭐를 줄여놓은 거라 했더라? If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만약 누가 그렇게 어떻게 하지 않는다면, 만약 그녀가 조심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if she is not carefully, 그녀가 조심하지 않는다면이겠죠. 만약 그녀가 조심하지 않는다면 If she is not careful. 네, 여기서 얘랑
얘랑 얘는 she must be careful 할 때 나왔죠. 물론 be는 is로 바뀌었지만 나왔던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생략하고 if 난만 놔둔 거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어. 우주선 안에서 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어디에서? 그러니까 어디에서 그녀의 음식이 떠다닐까요? 라고 묻는 말은 뭐였더라? where? will? how food for round? 그렇죠. 훌륭합니다. 하나에 가르쳐주니까 둘을 알고 있네요. 그래서 누가 그녀의 음식이 뭐한다? 떠다닐 것이다.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 양념식 will 사용됐죠. 그런데 in the spaceship은 놔두고 이 대답이 듣고 싶으면 무엇이 우주선 안에서 떠다닐까요가 된다 했죠. 그거는 어떻게 묻는다 했더라? 무엇이 what? will flow around in the spaceship. 오, 기억하고 있네요. what will flow around in the spaceship. 그래서 누가 다의 이 부분을 좀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런다? 주어라 했죠. 주어가 궁금할 땐 순서가 뭔가가 앞으로 나가지 않고 그냥 이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뭔지만 생각하면 된다 했어요. 무엇이 떠다닐 거야? What will float around in the spaceship? 우주선에서 뭐가 떠다닐까? 음식이 떠다닐 거야. 주어가 궁금할 때만 순서가 안 바뀌고 주어는 다른 말로 하면 누가 다에서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누가 음식이 떠다닐 것이다. 이걸 보고 선생님이 누가 다라고 다른 말로 주어와 동사고 이 부분을 만드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 근데 얘가 궁금할 땐 순서가 안 바뀐다. 오케이. 그래서 she takes a shower back in my 이거 없는데? 뭘 할게요? When she takes a shower back in my vacuum cleaner will make the water flow down. Very good. 오, 유창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When she takes a shower, a vacuum like a vacuum cleaner will make the water fall down. 여기 누가 다를 찾아보면 누가 진공청소기와 같은 진공이 will make 그러니까 이게 누가 다인데 누가가 엄청 긴 거예요. 이렇게 자 이 부분에 선생님이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점을 하나 설명해 줬는데 그게 뭐였죠? 어떤 시가 길어져서 뒤로 그렇죠. 그래서 a vacuum like a vacuum cleaner는 내를 먼저 해석하는 게 우리말에 자연스럽기 때문에 선생님이 자꾸 이런 표시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like a vacuum cleaner는 진공청소기를 좋아하다가 아니고요. 그렇습니까? 하다시 자리는 얘가 있습니다. 세 가지 문장을 만드는 방법 중에 양념시 will이 사용됐고 양념시 뒤에 하다시가 항상 원래 모습대로 사용된다 했습니다. 안만 길어봤자 진공청소기 같은 진공 안만 길어봤자 it will make 이 문장은 when she takes a shower it will make the water fall down 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In the bathroom she should tie herself to the toilet. 그렇죠. In the bathroom she should tie herself to the toilet. 오케이. 그래서 in the bathroom이 이런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그래서 원래 위치는 여기라 했어요. 왜냐하면 문장의 시작은 누가 다 됐습니까? 그럼 누가 다 만든 방법이 세 가지 중에서 뭐고? 양념씨. 양념씨고. 그러면 요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얘는 어디니까? 어디에서 그녀는 자신을 변기에 묶어야만 합니까? 라는 질문을 만들어보자는 얘기죠. 그러면 그녀는 어디에서 자신을 변기에 묶어둬야만 합니까? 라고 묻고 싶다면 Where should she tie herself to the toilet? 그렇죠. Where should she tie herself? Should she tie를 만드는 게 중점적으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겁니다. Where should she tie herself to the toilet?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오케이. 여기서는 뭐 가르쳐줬냐 하면 or 하고 sleep 사이에 뭔가 생략됐다 했는데요. 뭐가 생략됐다? 여기에 sleep in a bag은 가방 속에서 잔다죠. 근데 여기에 보면 잘 수도 있다 이러고 있죠. 잘 수도 있다. 잔다 라고 해서 잘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여기 뭐가 생략됐을까? She may
그러니까 이 문장은 she may tie or she may sleep 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tie가 묶다인데 왜 그녀가 묶는다가 아니고 묶을 수도 있다.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sleep in a bag은 가방 속에서 주머니 속에서 잔단데 잘 수도 있다가 아니죠. 뭐뭐 할 수도 있다 뭐뭐 할 수도 있다는 무슨 시인? 양념 시인. 누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까? 네. 그래서 잔다 라고 해석하지 않고 잘 수도 있다. 그녀가 묶을 수도 있고 또는 잘 수도 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양념시 메이가 사용됐고 쉬면 여기 원래 더즈가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sleeps, ties 하지 않은 이유 양념시 뒤에는 하다시가 원래 모습 그대로 두가 들어있는 형태로 사용되기 때문에 s가 안 묻힌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자 그리고 메이가 들어가면 추측하는 뜻이라 했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아니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럴 수도 있고 또는 저럴 수도 있어요. or가 들어가서 It's a little hard but she's happy. Okay. It's a little hard but she's happy. Okay. 그래서 약간 힘든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약간 힘든 이란 말은 힘든이 무슨 시니까? 어떤 시니까? 어떤 니? 라고 부르면 되고 그러면 a little hard 라는 대답 듣고 이 뒤에 문장이 엇 뒤에 없다 치고 a little hard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르면 된다? how 여기에 it is는 뭐 하면 묻는 말 돼? Okay, 그래서 그거 어때? How is it? 했더니 It's a little hard. 그거 어때? 약간 힘들어.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이번에 She's happy 밖에 없다 치고 Happy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하면 될까? How? 여기에 She is 뭐예요? 그럼 She is를 뭐로 바꾸면 물음표를 붙입니까? 그래서 그녀는 어떻니? How is she? She's happy.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얘기했었죠? 이 is이 뭐 대신 왔다 했죠? 그것은 약간 힘들다. 우주선에서 사는 것. 우주선에서 사는 것은 약간 힘들다. 우주선에서 사는 것 이거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된다? 두 가지 방법 같이 넣었는데요. 우주선에서 살다. 이게 우주선에서 살다죠. 네.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면 우주선에서 사는 것 되는데 두 가지 방법 갖추는데요. 살다를 사는 것 바꿔주는 두 가지 방법. ing를 어떻게 쳐내면 living in a spaceship. Living in a spaceship 할 수도 있고 또 to live in a spaceship. 그렇죠. living은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었고 뭐하고 뭐? 사는 중인 사는 것 여기 사는 것 될 수 있으니까 living in a spaceship is a little hard 해도 되고 to live는 몇 가지 뜻? 네 가지 네 가지 뭐뭐? 뭐 사는 것 사는 것 위하여 살기 위하여 살기 위한 살기 위한 살아서 그렇죠 뭐뭐 해서 살아서 오 지우 기억력 짱이야 됐습니까? To live in a spaceship is a little hard, but she's happy. 됐습니까? 힘들지만 행복하다고 했으니까 궁금하겠죠. 왜? 왜? 나 같으면 힘들면 싫을 텐데. 그래서 다음 문장. Because she can is beautiful as she can 다음 뭐라고? She can see. 그렇죠. She can is라고 그런 줄 알았는데. She can see a beautiful earth every day. She can eat the beautiful earth. 하면 안 되겠어요. 무서워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겠습니다. 있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because가 없어지면 우리말 뜻이 어떻게 바뀐다? 그녀가 아름다운 지구를 볼 수 있다. 그렇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일 다짜 떼버리고 지가 가진 뜻으로 바꿔버린 애들을 보고 뭐라 그런다? 그러면 여기서 the beautiful earth라는 대답 듣고 싶어. 아름다운 지구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 다음에 문장의 종류 세 가지 중에
시니까 그녀가 매일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다면 그렇죠. She can see를 can she see 하면 되겠죠. What can she see every day? She can see the beautiful earth every day. Excellent. 훌륭합니다. 이해도도 높고요. 문장 암기력, 유창성, 뭐 어느 거 하나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